뭐하고 똑같다고? 자기 마음하고 똑같다고. 아, 마음이 어떠신데? 사랑을 하고 계셔갖고 힘드세요? 안 하고 계셔서 힘드세요? 네. 아, 나는 너무 행복하지요, 뭐.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 너무 잘해주시던데 뭐. 잘해주면 뭘 잘해요? 그래서 한번 가자고 나도 힘들게 한번 가자고. 저희 가게 오실 때 처음에 좀 투덕투덕 대다 오셔가지고 그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네. 약간 투덕투덕 대. 네, 네, 제가 같이 회사 다니면서 저쪽 가게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 처음에는 여기 이제 아들 보고 제가 이제 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쪽에 손님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네, 많진 않아도 뭐 이렇게 막 붐비는 건 아니어도 여기보다는 나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메인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는 아들 보고 그냥 강제로 있으라고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걔가 군대 가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낮에 여기 있고 저녁 때 거기 있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그것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네네 네 그 와중에도 또 저도 또 제 할 일도 두고 만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하신 것처럼 저는 문 열을 때 손님이 안 왔었는데 손님들은 문 열은 날이 없다 그러시고 네 이게 네 저는 별로 못 닫은 날이 없는데 손님들은 맨날 문이 닫혔다고 해요. 어쩔 때 보면은 괜히 안 오셔놓고 할 말 없으니까 문 닫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어쩌다 문 닫힐 때 보시고 이거 봐 또 오늘 어디 갔잖아 약간 이러시고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 있었는데 아, 뭐 그렇지 않겠죠. 네. 이제는 여기서 낮에부터 새벽까지 쭉 있을 거니까요. 몇 시부터 문 열어요? 12시에요. 이제 조금 제가 봐서 아침부터 하던가 이제 좀 시간을 좀 보려고요. 이쪽은 시내가 아니라 네, 조금 일찍 열고 일찍 닫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제가 노래하는 이 일은 사실 낮에 들으시는 것보다 밤에 들으시는 게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노래라도 낮에 듣는 것과 아침에 듣는 것과 저녁에 듣는 게 분명히 틀려요. 저도 부르는 사람도 낮에 부르는 것과 밤에 부르는 거의 그 느낌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밤에 하고 싶으나 네, 손님들을 밤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새 친구 아, 지금 오시는 분이 지금 여주에서 다녀가신 지금 오시는 분은 여주 사시는 분의 친구, 네 친구분이 오신다. 아니 여주 사는 네네.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여기서 사는데. 네. 거기 직장이 그쪽에. 아, 네. 좋아하시는 곡 있으시면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아, 오늘 제가 얼굴이 엉망진창이군요. 아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유, 오늘 화장을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좀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 원래 12시 오픈인데 제가 이거 짐을 박달동골 옮겨놓고 치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두 개로 나눠놨던 것들을 합치니까 그래가지고 짐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19일날 이사했는데 아직도 이제 못해서 지금 싱크대 짜고 뭐 하느라고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치웠거든요. 새벽 6시까지 그러고 잤더니 눈 뜨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열었거든요. 밤낮 구별하지 마시고 친구 만날 때 또 혼자 계실 때 아까처럼 네, 외로울 때 어디 갈 데 없을 때 네. 그럴 때 오세요. 네.
나가서 기분 좋잖아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아까 제가 내일 사실은 재능 기부 그 양로원에 계신 요양원에 계신 할머님들을 위해서 그 재능 기부 가는 날인데 다른 분들이 사정이 안 되신다고 좀 전에 취소 전화가 와가지고 연습하던 곡 한 곡 전해드려볼게요. 이제 요새는 요양원이 예전에는 70, 80 이렇게 되신 분이 많으셨는데 요새 가보면 70, 80은 없어. 다 90이야. 90이 넘으셔가지고 알아보시지도 못해. 그냥 왔냐? 왔냐? 이러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지난주에 갔던 데는 할머니가 이 그 손가락을 빠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신대요. 손가락을 잡고 입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시는 그 침 잔뜩 묻은 손으로 제 손을 만지시면서 왔냐? 막 이러시는데 아 그래갖고 연습하던 곡 한 곡 전해드려볼게요. 아니 그냥 뭐 저도 어차피 이제 그렇게 봉사 갈 때도 언제 오셨을 때 없었던 날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는 여기 유리창에다 제 스케줄표를 좀 붙여놓을 거거든요. 혹시 이제 멀리서 오실 때는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네 그 인터넷 창에서 김대리 생생음악 삶아 이렇게 치시면 제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네. 전화 주시고 기왕이면 유튜브에서도 김대리 삶아 치시면 오늘 들으신 곡 이따 제가 올릴 거거든요. 네 유튜브에다가 김대리 삶아 치면 제 영상이 나와요. 오늘 아까 이야기하신 외롭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갔어요. 그 곡이 그 한번 보시고 또 그 심심하실 때 네네 유튜브에서 근데 이게 청소, 김대리 삶아해가지고 우리는 아니 김대리 쌀 대중인가 했어요. 네 다들 그러세요. 제가 회사에서 김대리일 때 이 가게 차렸거든요. 아, 제가 회사 아, 김대리일 때 네 이미자 씨의 노래인데요. 19 순정이라는 곡. 아까 제가 원곡을 안 들어봐서 좀 그런데 좀 할머님들이 아실 만한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습했었거든요. 그럴까요? 이것도 하고 이 곡 다음에 듣고 싶은 곡. 네. 울러 수줍은 19살들이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요. 내 가슴에